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님께서도 울산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울산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울산의 공연을 보러 다니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제가 공연을 관람했던 어린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장소에서 한 20년 전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장윤정 선배님께서 공연을 하실 때 이 무대에 저도 저희 팬클럽처럼 앉아가지고 응원을 하러 이 장소에 왔었거든요. 이게 20년 전인데 벌써 그 어렸던 꼬마 아이가 커가지고 울산에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에 오니까 더 기분 좋고요. 우리 고향 분들께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김희재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좀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끝까지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노래는요, 꽃피는 사랑 노래라는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는 제 노래 중에 당신만이라는 좀 사랑스러운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이 곡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래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서 하트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큰 박수 함성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트를 하면 여러분만 믿고 당신만이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까 여기서 노래를 할 때보다 좀 가까이 나오니까 반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아, 오늘 김희재를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저요!
우리 희랑별 울산까지 와가지고 거짓말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김희재가 그래도 가끔가다 울산에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오늘 처음 김희재를 봤다 하시는 분들 저요! 대부분 처음 보셨... 그러면 김희재의 공연을 나는 한 번 이상 봤다 하시는 분들 정말요? 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가까이 뵙고 싶긴 합니다만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반응이 좀 더 좋네요. 제가 이 맛에 노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무대 위에 있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 맛에 노래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김희재 노래 중에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요? 풍악. 제목이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 노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요즘 음악 차트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프로인지 아십니까? 더 트롯쇼라는 정말 우리나라 최정상급의 트롯 가수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차트쇼에 나와주시는데요. 제가 더 트롯쇼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MC로서. 네, 그 프로에서 제가 이 노래로 3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고향에 왔는데 이 노래를 널리 널리 한번 풍악을 울리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왔거든요.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고향에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초대 가수분들 나오셨는데 이 앞에 이제 우리 홍자 누나가 노래하셨잖아요. 네! 홍자 누나도 또 고향이 울산이시고 근데 아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대에서 봤는데 홍자 마사지 안 했어요. 홍자 진짜 안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강남에 마사지샵 갔더니 홍자 누나 사진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누나 왜 거짓말 하세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거야 연예인. 앞으로 우리 홍자 누나도 김희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악이란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이 노래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쿵짜라자짜짜 보셨습니까 여러분? 김희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중간에 손 한번 높이 들어볼게요, 여러분. 좋습니다. 다 같이 손 높이 드시고 쿵짜라자짜짜에 맞춰서 팔을 흔들면서 헤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짜짜 헤이! 다시 한번 쿵짜라자짜짜 헤이! 이런 건 최고.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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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풍악 좀 흥겨우시죠? 네! 히트가 될 것 같나요? 네! 울산에서, 고향에서 고향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이 노래가 더욱더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 괜찮나요? 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 가족사랑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 가족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족이 좀 많거든요? 일어나요? 가족을 소개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주황색 옷을 입고 김희재를 응원하러 와주신 우리 희랑별 가족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랑별 아침부터 일찍 고생하셨어요. 저 뒤에도 희랑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주황색을 입으신 분들은 희랑별이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그 복만 들고 계신 분들도 희랑별이신가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부터 여러분 힘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향에 오니까 더 기분이 좋고 텐션이 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이렇게 소통하고 싶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얼굴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일이 자주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가수분들에 비해서 이쪽 저쪽 많이 인사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까이 눈에 담으시고요. 또 사진도 찍으시고 네,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삼촌 알아? 삼촌 누구야? 오 진짜 엄마 따라왔구나 그냥 엄마가 삼촌 보고 싶었는데 엄마 따라왔구나 감사합니다 아 모차르트 희재라고 또 들고 계시는데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의 아들 김희재가요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트롯 가수로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뮤지컬 배우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사랑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제가 6월부터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TV에서 보시면 우리 또 울산의 아들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에서 하긴 합니다만 가야죠! 또 뭐 주말 같을 때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놀러 오시면 또 김희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재를 가까이서 보니까 애가 참 반듯하고 괜찮더라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마지막 노래 한 곡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수들 몇 곡씩 하고 집에 갔어요? 10곡! 가수들 몇 곡 했어요 여러분? 10곡! 10곡을 불렀어요? 예! 10개! 그 가수 누구예요? 김희재! 누가 10곡 불렀어요? 김희재! 제가 보니까 보통 2곡 정도 부르시고 아니야! 그리고 앵콜 하시면 3곡 부르시고 보통 이제 3곡 정도 계약이 돼서 왔는데 앵콜 나오면 4곡 부르시고 아니지 아니지 메들리가 10개지 메들리 10개 이게 원래 예정에 없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메들리 어디 갔습니까? 채널을 할 때 유튜브에서 저희 매니저 형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저희 매니저 형 별명이 시기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뭐 들어줘요! 이렇게 허물을 들었는지 뭐 알아서 해주겠죠 들어줘요! 그러면 저는 마음 푹 놓고 원래 와우. 여기까지긴 합니다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 번 더 봐도 될까요? 와우.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시계 한번 울산 왔으니까 돌리려고 와우. 돌리더라는 노래 준비했거든요 이 곡 여러분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이 되시는 분들은요.
춤추셔도 되고요. 와우. 만약에 안 된다고요? 예. 마지막 싫어. 집에 안 가. 가지 마요. 안 보인다고. 가지 마요. 안 보신다고요. 뮤지컬 한 소절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 높이 들고 돌리더 나올 때 시계 한번 돌려주세요. 네. 손 높이 들어주세요 하면 손 높이 드시고 네. 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쉬게 앵콜 시작! 앵콜 억수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여름에 공연을 하면 이제 좀 남 좀 닦으세요. 남 닦아. 여름에 공연을 하면
보면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울산에 온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입어봤어요. 안에를 좀 이렇게 좀 붙이는 걸로 나왔는데 우리 앞에 계신 누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쪽도 보고 싶다고. 누나들 난리 났네. 환장한 거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귀엽다고요? 아니 이렇게 섹시한 옷을 입었는데 귀엽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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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섹시 포즈!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호 질러주시고 표정만 봐도 밝아 보이시고 우리 이쪽에는 팬클럽이 계신데 이쪽에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고 그리고 울산은 좀 다른 공연장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제가 이렇게 누님분들께는 인기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 형님들은 그렇게 박수를 잘 안 쳐주시거든요? 근데 고향이라 그런가요? 우리 형님들도 굉장히 박수 열심히 쳐주시네요. 모자들을 많이 형님들은 쓰고 오셨습니다만 그 모자 사이로 이렇게 굉장히 눈웃음을 많이 짓고 또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앵콜 외쳐주셨으니까 그럼 마지막 곡 한 곡 더 부를까요? 어,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 좋아요. 알아. 짠짠. 여러분? 짠짠짠. 짠짠짠. 괜히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아.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쭤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잘 안 들려요 무대에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제 멋대로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즐기기 좋은 노래니까 마지막 곡 꽃을 든 남자 들려드리면서 김희진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울산에 올 때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으로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자주 울산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희랑별 울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김희재는 여러분들께 꽃을 든 남자 한 곡 재롱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슴에
김희재! 오늘도 힘이 나셨죠? 김희재! 다들 좋은 꿈 꾸실 것 같아요.